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자 스토리의 방 교수입니다. 예, 이거 한번 해봤고요. 예, 멋있죠? 예, 미국 투자 스토리고요. 예, 제가 인지도가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예, 항상 자기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 IMF 때부터 투자를 해왔고, Accounting, Finance, Economics, Tax, Corporate Law 이런 것들을 공부해오고 있는 법대 교수입니다. 예, 지금 벌써 32번째 이야기인데요. 1편부터 31편까지 쭉 봐오신 분들은 아마 좋은 투자 철학이, 장기 투자에 좋은 철학이 생기셨을 거라고 믿고요. 예, 오늘도, 예, 늘 하듯이, 예, 미국, 주식시장 소식과 테슬라 니오 소식과 그리고, 예,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미국, 장, 좋죠? 오늘 날씨 되게 좋습니다. 월스트리트도 날씨 좋고, 예, 장 오늘 또 예. 어제만치 막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늘도 올랐습니다. 예, 나스닥도 올랐고요. 예. 아무튼, 예, 민주당의 승리로, 이제 대통령과, 예, 민주당이 이제 하원과 상원을 다 가져가면서, 아마 상황이 이제 되게 안정이 돼가지고,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바이든 정부가 추구하는 에너지 사업이라든지 뭐 전기차 사업, 뭐 수소차 사업, 뭐 이런 것들 모두 다잘 오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뭐 아무튼 상황 너무 좋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정권 이양에 대해서도 예, 아무튼 순조롭게 잘 일어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예, 사람들이 다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예, 다우만 조금 빠졌고요. 예, 나스닥은 거의 1% 가까이 올랐고요. 지금 현재 한 11시 반 정도 됐습니다. 예. 그리고 예, 오늘 테슬라 니오 소식 들려드리겠습니다. 테슬라 정말 대단합니다. 예, 이게 정말 대단하죠. 예. 아무튼 어제 오늘 약간 테슬라를 안 좋게 보던 예, 애널리스트들이 테슬라를 이제 좋은 쪽으로 좋은 평가를 이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 숏 포지션을 가진 사람들이 다시 이제 롱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했고요. 예, 그다음에 예, 테슬라는 역시 민주당의 승리로 예, 전기차에 대한 이제 수혜가 엄청나게 많을 거라 그러고 뭐 태양열에 대한 수혜도 많이 받을 거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테슬라를 좋게 보고 테슬라를 다 사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과매수 기간인 거 아시죠? 예, 83입니다. 83이면 S&P에 처음 들어가기로 결정할 때 그때 막 사람들이 샀잖아요. 그때 최고 포인트가 83이었습니다. 6개월 평균으로요. 그래서 지금 그 83의 과매수 기간이고요. 예, 뭐 과매수 기간이 오래될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걱정하진 않는데 아마 추가 매수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싶어요. 뭐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쭉 가지고 계시고요. 예. 저도 예, 테슬라랑 니오 둘다 가지고 있는데 오늘 너무 많이 올라서 기분이 좋고요. 예, 그리고 게리 블랙도 예, 입장을 바꿨습니다. 예, 올해 목표치를 830불이었는데 1000불로 바꿨습니다. 예. 예, 지난번에는 2025년까지 전기차 시장이 20% 정도밖에 이제 확대가 안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입장을 바꿔서 24%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하면서 예, 그리고 EPS를 24에서 29로 조정했어요. 그래서 5년 있다가 2025년에 EPS를 29로 주고 거기에다가 예, P 레이시오는 똑같이 50으로 준 다음에 곱해서 1450불을 봤어요, 이분이. 그러면 옛날 뭐 분할 전 가격으로 하면 7000불이 넘어요. 거의 캐피우드랑 똑같아요. 거의 7000불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예, 그만큼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밝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모두한테 이제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전기차 시장 좋습니다. 뭐 이렇게 차징하는 것도 다 좋고 뭐 SB 지난번에 어떤 분이 물어보셨는데 뭐 SB도 좋고 예, 뭐 에너지 사업 하시는 분들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 1450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가지고, 예, 올해 목표 주가를 1000불로 다시 바꿨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아주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요. 예, 아무튼 제 의견도, 예, 게리 블랙의 의견도 다 투자를 선택하시는데 어떤 참고하시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투자 결정은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테슬라의 전망은 앞으로 좋고요. 예, 앞으로 뭐, 사이버 트럭 디자인도 나올 것 같고, 뭐,
FSD 그 소프트웨어도 새로 나올 것 같고, 그쵸? 그 다음에 뭐 어닝 리포트도 그 27일날 나온다 그러고, 뭐 앞으로 호재들이 계속 있습니다. 테슬라는, 예, 뭐 떨어질 만한 악재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시장이 안 좋지 않은 이상은 떨어질 만한 악재는 없고요. 뭐, 예, 그렇습니다. 자, 니오 소식. 예, 니오데이, 예, 발표됐죠? 그래서 1월 9일날 저녁 8시, 중국 시간으로 8시로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지금 동부 시간으로는 새벽 6시가 될것 같고요. 중국말로 하기 때문에 저는 모릅니다. 전 중국말을 할지 몰라가지고, 예, 뭐 유튜브에 보면은 라이브로 중국말을 영어로 이제 번역하면서 라이브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보고 이제 상황 파악을 해야 될것 같고요. 제가, 니오데이 결과를 일요일쯤 해서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니오데이 잘 나와야겠죠? 예, 얘기 드린 대로 뭐 150kW, 예, 배터리, 아워 배터리 나올 것 같고, 뭐 새로운 ET7, 뭐새 신차도 나오고, 뭐 바스 그 배터리 체인징하는 시스템 새로운 것도 나오고 뭐 좋은 소식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저희 예상보다도 조금 더 좋게 나오면은 주가는 더 올라갈 것이고 저희 예상하고 비슷하다 아니면 조금 떨어진다 그러면은 현재까지 들어왔던 투기 세력들이 이제 조금 팔고 나가겠죠. 그래서 월요일날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고 아무튼 어제 제가 시나리오 3개 얘기 드렸잖아요. 그거대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예, 니오 오늘 뭐 54불 뚫고 올라갔죠. 그래서 54불이 새로운 저지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 저지선이 됐고 조금 더 떨어지면 50불의 2차 저지선이 만들어졌고 아주 좋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신고가 예, 달성 직전이죠. 지금 얼마죠? 지금 58불 12이에요. 지금. 지난번 예, 최고점이 57.20이었는데 지금 58불대로 올라갔습니다. 와,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예, 전고점 뚫었고요. 지금 신고가 오늘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시장 끝날 때 팔아 하는 세력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 옵션에 이렇게 베팅을 하신 사람들이 60불에 굉장히 많이 걸려 있어요. 그분들이 오늘 만기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사시면은, 60불에 사시면은 58불 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 아무래도 오늘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아무튼, 예, 니오데이 너무 기대되고요. 예, 뭐 오늘 60불 이상 올라가면은, 예, 너무 투기적으로 가는 거니까, 월요일날, 예, 니오데이 결과 보셔서, 예,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오늘은 또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아, 테슬라 니오 얘기 너무 많이 했는데요. 패션과 페이션스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다 그러고 아직 말씀 못 드렸는데 제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때 패션이 있죠. 열정을 가지고 삶을 살잖아요. 그럴 때 예, 정말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패션이 이 주식시장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안 좋을 때가 있어요. 부정적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패션은 어느 정도 성격이 굉장히 급할 수가 있어요. 속도를 굉장히 빨리 높이 내려는 경향이 있고, 예, 그에 비해서 페이션스는 참을성이죠. 예, 오랫동안 꾸준히 인내하면서 참는 그런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는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육상 경기 같아요. 육상 경기에서 100m를 달릴 때는 정말 패션 있게 열정적으로 그 진짜 10초 동안 모든 것을 다 끝내야 되잖아요. 뭐 9초에 끝낼 수도 있겠지만, 예, 하지만 예, 마라톤 같은 경기에서는 그 패션만 가지고 처음부터 열정적으로 뛰면은 나중에는 결국 처져서 예,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주식은 저희 같은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예, 이런 마라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페이스 조절을 잘 하셔서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처음부터 조금씩만 예, 이득을 보시고요. 그게 나중에 정말 복리 효과를 거둬서 예, 10%씩만 얻어도 7년 있다가 두배 된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아주 나중에는 큰 돈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 주식 시장도 끊기게 가셔야 됩니다. 이게 심리적으로 이게 훨씬 좋아요. 왜냐면 그리고 여기에서 또 포트폴리오의 중요성이 나와요. 예,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주식은 제가 지금 테슬라랑 니오를 둘다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테슬라가 올라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니오가 올라갈 때도 있고, 예. 예, 둘다 올라가면 더 좋고요. 예. 하지만 뭐 어쩔 땐 하나만 올라가고 하나만 내려가고 뭐 이러니까 그죠? 예, 결국 조금씩 우상향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되게 편안해져요. ETF를 들고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 좀
피터 린치의 분산 투자 아시죠? 다양한 ETF를 들고 가면은 수익률은 적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되게 편해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편해요. 어떤 한 주식에 올인을 해서 한 방이다 이렇게 들고 가시는 분들은 그러나 오늘같이 주식이 막 올라가면 너무 좋은데 또 어떨 때는 또 너무 떨어지면 또 마음이 되게 아프고 그래서 그 주식 주가에 따라서 그날 좋았다가 내일은 안 좋았다가 이런 상황이 오면은 정말 좋을청거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분산 투자하셔서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이득을 얻으시면은 크게 떨어지지도 않으니까 항상 마음 편하게 실제의 삶을 리얼 라이프를 즐기실 수 있으세요. 마치 야구에서 홈런 때리는 거랑 안타 때리는 거랑 비슷해요. 홈런 한 방. 그 경기에서 때린다고 야구 경기 이기지 않아요. 야구는 9회 말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홈런 한방 때리고 스트라이크 아웃 막 10번 당하고 이러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안타를 쳐도 점수를 안낼 수도 있지만 꾸준하게 안타를 치면은 그 경기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홈런 한방 치고 스트라이크 아웃 10번 당하는 것보다 안타를 조금씩 쳐서 결국 경기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전 그런 전략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인내를 가지시고 욕심을 너무 큰 욕심을 내지 마시고 조금씩 욕심을 내서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주가 많이 올랐다고 많이 파신 분들 있는데 절대로 파실 때도 분할 매도 하셔야 됩니다. 매수도 분할 매수하는 것처럼 파실 때도 분할 매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 팔지 마시고 조금만 팔아서 수익을 내셔서 그 현금을 좀 가지고 가시는 게 좋고요. 그러다가 뭐 조정이 오면 다시 사면 되니까요. 그죠? 그것도 장기 투자입니다. 같은 주식을 다시 사면 장기 투자입니다. 근데 파셨다가 그거 눈을 딴 데로 돌리셔서 딴 주식을 사면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만일을 대비해서 지금 현금 비중이 너무 없는 분들만 조금만 팔아가지고 현금 비중 늘리신 다음에 나중에 조정이 왔을 때부터 다시 싸게 사고 이런 식으로 가시는 거지. 이 모든 것이 다 심리적인 편안함을 얻기 위한 겁니다. 뭔가 보험이라도 조금 들어두면 마음이 좀 편하잖아요. 아무튼 저기 많은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셔서 다른 주식도 많이 물어보세요. 나노디멘션도 물어보시고 SBE도 물어보시고 뭐 좋은 종목은 없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저는 제 은퇴 자금은 다 성장주 ETF에 들어가 있고요. 지금 테슬라랑 니오만 엑스트라 머니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주식은 사실은 잘 모르는데 제가 주식을 사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종목을 발굴을 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요. 1월 20일 날 국회에서 제가 초대받아가지고 인공지능과 법에 대해서 토론자로 나서게 됐어요. 그래서 비대면이라 제가 한국을 갈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아무튼 국회에서 1월 20일 날 2시인가? 그때 발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리서치가 좀 부족해서 방송이 좀 미흡할 수 있지만 아무튼 이해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화이팅!